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주시 장흥면 일형철도 1건널목은 장흥면 지역 주민과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를 통과하는 건널목으로 지난 2일에서 3일 전부터 건널목 차단기에 적색 경고 표시 등과 함께 고장 신호가 켜진 채 방치돼 이곳을 지나는 주민과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안명진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일형 1건널목. 그러나 이 철로 건널목은 고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형 1건널목은 관리원이 없는 철로로 고장이 났을 경우 더 안전을 기해야 하는 곳입니다. 안내사항을 살펴보면 고장이 났을 시 위 조작단추를 위쪽으로 누르면 차단봉은 자동으로 올라갔다 1분 후 내려온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작단추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버스 등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철로이나 고장난 기계로 인해 한참을 멈췄다 출발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뭐냐, 차가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서 좀 불안한 뭐가 있죠.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로라 하여도 기차가 다니지 않는다라는 안내 표지판은 없었으며 다니지 않는다면 이 기계는 불필요한 기계로 보여져 철거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네, 저는 지금 양주시 일형 1건널목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철로 안전을 책임지는 기계가 고장나 있어 시민들과 차량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 동안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건수는 1877건으로 사상자는 517명에 따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철도 안전관리 체계 수시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방송통신사 안명진 기자입니다.